네, 사경 대기사와 함께하는 2020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성공 네. 투자 이 필수 코스입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사경 대기사 저기 그 출연 네. 방송 출연 녹화를 했잖아요. 일단 그거 뭐 꼭 한번 보십시오.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네. 아침에 샀는데 점심에 마신 일이 잦다거나 아니면 사긴 샀는데 왜 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 투자하지 마시고요. 정석으로 가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투자의 정석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문방구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뭐 좀 이렇게 좀 예, 좀 여의도 문방구는 약간 좀 이름 자체가 섹시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 회사 이름 떼고 순수하게 개인적인 입장으로. 아 그렇습니까? 네, 순수하게 개인적인 입장. 회사 뭐 입장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이 정도 되면 네. 여의 스테이셔널이 그러니까 YS. 어? YS 각도기님. 네, YS 여의 스테이셔널이. 오늘 한번 개인적인 입장으로 네. 뭐라. 용기 있게 가신다는 건 아니에요. 예, 개인적인 입장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사실 지금까지 다 개인적이었어요. 뭐 쏟아지겠네. 종목 지금까지 뭐 기관 대표에서 얘기한 거 아니잖아. 그건 그렇죠. 네, 어쨌든 뭐 그 심리 기다렸던 뉴스가 네. 나왔습니다. WHO의 이렇게 뭐 긴급 사태 설정, 국제적 비상 사태. 네, 요거 설정. 그다음에 증가폭 최대치로 확대.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가 될 네.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같이 나오고 있어요. 예. 예상대로 되고 있다. 예, 예상 그러니까 이제 예상대로 나올 게 나왔다. 나올 게 나왔다는 거고 그 인하를 기다렸다라는 건데 생각보다는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삼성전자의 컨퍼런스 콜이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왜요? 반도체 시황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되게 보수적으로 얘기했어요. 삼성이? 예, 삼성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한번 당하고 났더니 기업들이 굉장히 다 스탠스가 좀 보수적이 됐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좋아질 거야라고 얘기했다가 안 좋아져. 그 생각만큼 안 좋아지고 나니까 많이 후퇴했어요. 기업들이 대부분 그냥 2020년 뭐 조금 나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뭐 이런 톤인 거예요. 지금 상황들이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주식들이 요즘 시장 상황이 좀 어땠냐면 탐방을 가다 보니까 약간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는데 시장이 약간 앞서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아,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예로 이제 그 디스플레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 그 라인을 깔아주는 회사예요. 네. 그 라인을 깔아주는 회사인데 주가 막 올라요. 왜냐하면 작년도 12월 달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쪽에서 약 한 13조의 설비 증설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 실질적으로 장비 그 발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수순으로는 당연히 너희들한테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랐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오른 건 줄 알고 확인을 해서 차 전화를 했어요. 네. 아무 주문이 없답니다. 아무 주문이 없는데 자기도 이상하대요. 지금 좀 주문이 나와야 되는데 주문이 없는데 물론 이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없으니까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없으니까 근데 시장은 먼저 반영을 해서 그 회사도 모르게 주가가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몇 건씩 발생이 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시장이 조금 앞서가던 흐름에서 이번에 조정을 한번 세게. 거기다가 이제 또 그러면 네. 이제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이제 뭘 줘야 될 때서 네. 별로 그렇게 뭐 썩 네.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네. 나쁜다고 또 부정적으로까지 해석은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 이러면서 모두가 희망을 드디어 이제 희망의 풍선을 내가 손에 잡겠구나 하고 다 컨퍼런스 콜을 듣는데 별 게 없는 거예요. 뭐 4사분기, 1사분기 실적은 뭐 뻔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아주 급락을 하면서 거기다가 우한 폐렴 그 숫자가 확진자가 확 늘어나니까 문제가 됐죠. 자, 그래서 그 거기에다 이제 오늘 WHO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뭐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증가폭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다음에 해외 사망자 계속 말씀드렸지만 해외 사망자 해외에서 확산 네. 이게 나타나야 되는데 잠깐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일단 그 마지막으로 보내드렸던 지금 존스 홉킨스 쪽에서 했던 겁니다. 약간 지연이 있어요. 시간에 지연이 있는데 확진자 숫자입니다. 확진자 숫자 저 칸당 2천 명씩 늘어나는 거고요. 네.
근데 오늘 발표한 거에서 드디어 처음으로 이 쭉쭉쭉쭉 늘어나던 게 예, 드디어 안 나타나고 있어서 오늘 저녁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저녁까지 확인을 해서 저 지금 폭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추가로 더 늘어난다면 밑에 노란 거는 뭐 사망자입니까? 해외. 해외? 예, 해외입니다. 아, 해외. 해외고 저 가파른 건 중국.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네. 예, 잘 안 보이죠. 저건 중국에서 네. 섰다가 네. 그나마 어쨌든 기간 개념을 도입해 보면 증가율이 조금 두그러지고 네. 있는. 네. 근데 물론 오늘 저녁까지 확인을 하고 또 내일까지도 아, 확인을 해 봐야 하셨다. 저걸 보니까 또 되게 딱 오네. 네. 어떻게 저걸 다 예측을 하셨을까? 아, 예측한 게 아니고 존 소킨스 자료잖아요. 네, 네. 약간 시간 지연이에요. 다 저 예측한 아, 저렇게 된다. 아. 아니, 뭐 꼭 그렇다. 스테이션 날이잖아. 각이잖아요, 각. 각도기니까 각은 재야지. 그래서 어쨌든 네. 그래서 그 저 증가폭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하이라이트 구간들이 지나는데 기대하기는 이번 주말을 주말과 휴일을 통해서 하이라이트 구간이 지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 저 차트는 나 처음 봤거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어제 장중만 해도 저것 때문에 혼비백산했죠 사람들이. 오늘 들어가야 되는 오건영 팀장의 이 영향이 굉장히 커. 회사 후배잖아 그 그룹. 네. 여기 와서 그냥 히트 쳐버리니까. 곽 부장이 나도 뭐 해야 되겠다 그지? 아, 준비를 많이 해주는구나. 훨씬 뛰어난 후배입니다. 네, 훨씬 뛰어난 후배. 둘이 친하잖아.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이제 질문들이 저 카페 같은 데서 질문이 들어와요. 네. 이제 어떤 질문들이 들어오냐면 이렇게 가격이 빠졌는데 앞으로 이거 너무 그 상황들이 나빠질 것 같으니 네. 구체적인 예로 중국 수혜주들, 중국 소비 수혜주들은 지금이라도 참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네. 이미 가격들은 상당히 조정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제가 꼭 구분하라고 투자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는 굉장히 심리를 건드리는 큰 뉴스였습니다. 네. 심리 건드릴 때 이것보다 센 뉴스가 저는 없다고 느낄 정도로 이건 큰 뉴스였는데 네. 심리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죠. 네. 네. 근데 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생각의 이성적 생각을 이상적 생각이라는 게 네. 심리를 해석해 주는 도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더 나빠지니까 중국 소비주들은 가파르의 매출과 이익이 떨어질 것이고 그럼 지금이라도 참여하는 게 맞다. 라는 논리였어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건데 이미 상당폭 가격 반영을 하고 있어요. 네. 이번 사태건에 대해서 네. 근데 이번 사태건이 만약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와 다음 주 초에 하이라이트가 지나게 되면 영향력은 한 1분기 안으로 영향력은 끝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매출과 이익의 하락은 네.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항상 2분기 정도를 땡겨오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미 1분기 안 좋을 거를 반영을 한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기서 하이라이트 구간이 조금 더 지나간다. 그러니까 폭이 더 늘어난다. 이러면은 뭐 그게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러면 1분기에 끝나고 2분기부터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다면 그 주가 흐름들은 2, 3분기를 예상하면서 다시 땡겨오는 작업을 조금 이따부터 할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저 증가폭이 빵빵빵빵 계속 커지지 않는 한 여기서 섣부르게 그 내가 그 나의 감정을 해석해주는 이성대로 판단을 하게 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뛰어난 머리로 자꾸 내 느낌을 해석하려고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내 심리를 지지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이성적 판단들이 네. 그런 과정들을 꼭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구간에 이제 진짜로 진입했다. 네. 아니 근데 네. 한 가지 지금 주가 조정을 한국 기준으로 한 5% 네. 받았죠. 네. 미국은 별로 받은 게 없어요. 없어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한국 5% 받은 것도 이게 신종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 맞냐? 네. 혹은 미국도 신종 코로나가 없었으면 그럼 날아갔겠냐? 네. 반대로. 네. 그런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네. 사실 저 연준의 어제 연준의 결정도 뭐 갑론을박 말이 많지만 그것도 네거티브하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네. 또 기본적으로 아까 김용 상무도 그런 얘기죠. 갈 것 같긴 한데 너무 슬림해서 조정 받을 무렵이 됐어. 그렇죠. 미국 증시 기준으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중국 시장이 아직 안 열렸잖아요. 네. 저것이 어떻게 할 어떻게 어제 될까요? 거기에 대한 예시는 한번 보여줬죠. 네. 대만 시장이 5.6% 와, 빠지면서 대만 떡나게 해버리네. 네, 5.6% 1년간 20% 올랐거든요. 네. 하루에 5%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그래? 거기 이제 안 열리다가 하루에 열려버린 거죠. 네네. 뭐가 안 열려요?
그 춘절 연휴로 안 열렸었잖아요. 네. 시장이. 네. 네. 그게 이제 열리자마자 몽땅 다 반영을 하면서 1년간 올랐던 거에 4분의 1을 날려버렸어요. 아니 대만 네. 사람들도 진짜 휴가 끝내기 싫었을 거야. 얼마나 공포스러웠겠어. 그런 사람들. 우리도 그랬는데. 근데 약간 그 밸류체인 한번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이 이렇게 해가지고 교역량이 줄어들게 된다면 네. 누가 타격을 입을 것이냐. 네. 대만, 한국.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렇겠죠. 건 맞죠. 네. 네. 그래서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그 완성 업체들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은 뭐 우리한테 그냥 조달해서 쓸 거니까 별로 상관은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안 들어가면 중국의 수요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악재는 반영이 된 것이다. 중국은 아직 안 열렸군요. 네. 안 열렸지. 언제 다음 주 열려요? 언제요? 네, 1월 2일까 아죠. 2월 2일까지 연장을 뭐. 했으니까 그 이후로 열리게 됩니다. 아, 거기는 네. 얼마나 떨어지려나. 거의 주식하는 사람도 오금이 저리지 지금. 네. 지금 안 열리면 평생 안 열리는 거 싶겠다. 그렇죠. 네, 아. 지금 아마 상황이 그럴 겁니다. 네. 어쨌든 이제 미국 시장 이제 살펴보면은요. 네. 미국 시장은 아마 S&P 500 차트를 보시면 미국 시장 오늘 어땠는지가 한마디로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짜리 S&P 보시면 네. 쭉 빠지다가 끝에 종가에 최고치로 끝냈습니다. 네. 네, 최고치로. 그 앞에는 전날이고요. 네. 쭉 빠지다 올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정확하게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조금 달라요 궤적이 지금. 그러니까 계속했던 얘기는 미국 시장에 저런 거를 예상하면서 이제 뭐 증가폭이 줄어들면 이제 반등을 하고 뭐 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훨씬 데미지를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도 미국보다 좀 늦고 그럴 것 같아요. 좀 안타까운 거는 야 이제 드디어 가나 했는데 그 추세를 뭉개버리는 정도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고요. 러닝코렉 얘기하셨는데 러닝 코렉션. 예, 러닝 코렉션. 아직까지 그거를 완전히 버릴 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차트 흐름들은 보면 주가 흐름들을 보면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그게 삼성전자 역할이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떻게 지금 많이 빠졌잖아요. 네. 지금 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채팅창에도 보면 네. 지금이 적절한 매수 시점일까? 네. 그 회사 라벨 다 떼고 네. 저 개인적으로 아주 개인적으로 물어보신다면 배지 안 달고 왔구나. 네. 물어보신다면 금요일마다 배지 떼고 오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는 뭐 분할로 네, 분할로 저 같으면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분할로 들어갈 수 있으면 다행이죠. 이미 다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분할할 게 없어. 네, 이미 다 들어가 있지. 분할할 게 없어. 네, 네, 네. 그러면 네. 레버리지라도 땡겨서 들어간다. 아, 레버리지는 워런 버핏이 얘기했지만 운전을 하는데 운전대에다 칼을 꽂고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가면 잘 빨리 갈 수 있는데 정지를 잘못하면 푹 찔릴 가슴이 푹 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를 하려면 정말 산전수전 다 겪고 나서부터는 레버리지를 쓰셔도 되는데 산전수전 겪기 전에 하시는 거는 정말 좀 네. 그게 산전수전이 돼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 행위가 산전수전으로 들어가는 네. 헬게이트 오픈이죠. 네. 그렇게 생각. 그거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지금 자기 들어가고 싶은데 더 들어갈 돈이 없다고. 아, 거의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실전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네. 그 지지난 주부터인가 이제 우리 저녁 프로그램에도 전략하는 분들을 집중적으로 모셨잖아. 네. 박수현 애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또 기관 투자가 박세익 전무도 모시 이다솔 박 부장 맨날 나와. 그래서 아주 그냥 깊이 있게 그냥 쭉 해본 거야. 근데 내가 이제 느끼기에는 네. 5대 5야. 5대 5. 네. 왜냐하면 다 증권맨들이거든. 증권맨들의 시황관이 5대5로 첨예하게 이렇게 나누는 수가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대부분 롱마인드를 갖고 있다. 대부분 사자는 측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네, 네. 말을 잘 새겨 들어보는 거지 내가 네. 하면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하면서 아, 겉으로는 뭐 표현을 다르게 하는데 여기 약세야. 네. 그런 분들이 생겼어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런 분 한 분 모실 거거든. 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실전 투자자들하고 계속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뭐 자기가 강세를 주장하면 계속 저는 약세로 계속 몰아붙이는 얘기를 하고 약세를 주장하면 강세를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내가 딱 요번에 한 거는 이분이 있더라고. 첫날 딱 전화했거든. 아 이거 조금 타격이 있어. 어떻게 해요? 주변주 좀 줄여야지 뭐. 핵심주로 이제
포트를 슬림화하는 아주 좋은 찬스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사태 보면서 아 이게 어떤 놈이 센지 어떤 놈이 약한 놈인지 잘 구분해 가지고 될 놈한테 이렇게 슬림화하는 포트를 정형화하는 기회로 삼는다. 리밸런싱이 좋은 찬스죠. 이번이 리밸런싱이 좋은 찬스입니다. 네. 떨어졌는데 왜냐하면 좋은 놈도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네, 다음에 좋아질 놈들도 같이 떨어져 있어요. 아, 그러면 어차피 다 떨어졌지만 네. 조금 좀 어설픈 애들은 그냥 조금 선전하더라도 팔고 네. 괜찮은 애들로 네, 몰아간다. 이쁜 애들을 모아야죠. 잘 멋진 애들을. 이쁜 애들. 네. 멋진 애들. 죄송합니다. 이게 성적 차별 단어일 수가 있어서. 멋진 애들. 멋진 애들. 네.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다음 주에. 며칠 네. 때도 그건 안 되는 거. 아, 오늘 가장 그 눈에 띄는 차트는 보베스파였어요. 보베스파. 네. 아침에 출근길에 상당히 많이 빠져 있었는데 뚜껑 따면서 정리하는데 깜짝 놀라 플러스로 반전돼서 끝났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베스파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야, 오늘도 1%대 중반이 빠지네 이랬는데 막판에 플러스 반전했습니다. 네, 그럼 아니 그러니까 WHO 이후로 쫙 올라가면서 네. 미국도 사실 WHO에서 발표하고 나서 네. 오른 거예요, 그게. 네. 네. 시간이 모자라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함께해 주신 우리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